안녕하십니까. 청대 하루입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,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. 2024년, 고추 농사, 이제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도 날씨가 이렇게 따뜻한 거 보니까, 올여름에도 그 탄저병 때문에, 굉장히 고생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이 퇴비를 이 밭에다 이렇게 뿌려 놓을 겁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, 퇴비는 어떤 걸 사용하냐,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퇴비를 어떤 걸 사용하냐,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. 제가 오늘 그 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, 퇴비는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. 목수 연장나무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. 어떤 퇴비를 써가지고 그때 농사 잘 되면, 아, 이 퇴비 좋다. 어떤 해는 농사 잘못되면, 아, 그 퇴비가 나쁘다.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데, 농사는 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, 관리입니다. 관리. 그 작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, 거기에 따라서 그의 농사는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이 퇴비는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. 토양을 기름지게 만든 데는 이 퇴비만한 게 없습니다. 이 밑거름을 항상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그렇게 한번 농사 지어보세요.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 퇴비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,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자님들, 제가 이렇게 퇴비를 이렇게 쫙 깔아 놨습니다. 퇴비를 얼마나 뿌리면 되느냐, 저는 이렇게 합니다. 퇴비를 많이 사용하면 액비는 안 줘도 되느냐, 아, 그건 아닙니다. 퇴비 성분과 액비 성분은 틀립니다. 제가 사용하는 그 SMPM 액비는 고추의 칼슘 결핍과 붕소 결핍,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퇴비를 능력하게 주셨더라도 액비는 꼭 따로 주셔야 합니다. 그래야지 칼슘 결핍이 안 옵니다. 붕소 결핍이 안 옵니다. 거름기가 너무 없는 것다 이러신 분들은 올해는 한 평에 한 포 넣어 주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, 그 다음부터는 두 평에 한 포 이렇게 넣어 주시면 초반에 많은 고추 수확량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저는 작년에 두 평에 한 포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올해는 한 평에 한 포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밭에 매년 연작입니다. 매년 연작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 병충해 한번 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. 작년에 제 영상을 구독 알림 설정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.
저는 그 11월에 그 가을갈이를 하면 했습니다. 가을갈이를 하는 이유는 칼라병 때문입니다. 칼라병. 11월쯤에 밭을 깊게 갈아가 뒤집어가 토양 살충제, 살균제, 그 다음에 제가 석회 고토를 그렇게 넣어놨습니다. 이게.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 풍파 작용을 해가 총체벌레들이 겨울을 동면하는데 걔네들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. 갈갈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넣지 않았으니까 땅을 깊게 한번 갈아주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. 자, 구독자님들 다음 영상은 제가 이 퇴비 펼치는 작업하고 고추 재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4년 고추 재배 영상 끝까지 지켜보신 분들은 구독,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자,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